자,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컵라면, 계란, 에그빵, 사과 뭐 이런 걸 먹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라면은 농심 신라면. 자, 아이들님이 먹을 시간이 없다지만 그래도 먹어야죠. 딱 맞네. 꼬들꼬들. 역시 라면은 김치랑. 이거는 뭐죠? 제목이 누들 회원님 만세 컵누들 콜라. 샀는데 조금 매콤합니다. 컵라면 자, 선전이다. 그러면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계란은 꼭 하나씩 먹어줍니다. 설악산을 조금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가본 흔들바위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하네요. 예방법. 향이 있는 비누. 진드기도 샴푸. 조심해야 됩니다. 로션. 여기서 이 그림 누가 디자인하셨는지 그림이나 이게 그림이 참 마음에 듭니다. 안 그래요? 이 그림을 그린 분 손들어 주세요. 누굴까요? 한번 조사를 좀 해보실까요, 근데 흔들바위랑 비산대랑 길이가 똑같아요. 2.3km 정도. 오 마이 갓. 근데 이게 좀더 힘들죠? 이게 세비름 아니가. 아니 뭐더라 하자는데 이름 까먹었다 하자는데. 보는 것이 울산바위. 울산바위까지는 못 가고 오늘은 흔들바위까지만 가보려고 합니다. 현재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이 있네요. 잠시 옆에 바로 오동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소나무, 참나무, 천이, 사람주나무, 단단한 땅, 개조와 석굴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예. 여기부터 급경사 구간 올라가면 울산바위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을 관찰하면서 올라 말이네요. 울산바위 전설이 있네요. 오 마이 갓. 자, 울산바위 금강산 전설. 신선이 1만 2천 봉 금오리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바위를 불러 모았습니다. 울산바위도 이 소식을 듣고 금강산으로 가던 중 힘들고 날이 저물어 설악산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금강산에 1만 2천 봉 봉우리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소식에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부끄러웠던 울산바위는 설악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이 이 자리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울산바위 전설 아주 재밌네요. 자, 영어로. The great code upon the rocks of the nation to create the 12,000 peaks of the 금강산 mountain. 울산바위 rock began dragging its heavy body from Ulsan towards the 금강산 mountain and stopped at the 설악산 mountain overnight when it became dark. The next day, Ulsanbai Rock heard that the 12,000 peaks of the 금강산 mountain were already created and it was forced to return home. Too ashamed and embarrassed to go back home, the rock decided to stay in the beautiful landscape of the Soraksan Mountain. Okay, thank you. 울산바위는 어떤 네 병풍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고 작은 봉우리까지 고려하면 30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동양에서 가장 큰 돌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에서는 대청봉, 중청봉, 천불동 계곡, 화채능선 서북 주름을 아우르는 조망이 아주 빼어나며 동해 바다와 속초시 일대까지. 우와, 가고 싶어요. 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오늘 또 어제 하고 똑같은 그런 하드 코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다. 좋겠어요. 나무 이거 아니에요. 오, 상추.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 오동나무 전설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전설 아니에요. 이건 오동나무 소리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나뭇결이 매우 아름다우며 불에 잘 타지 않고 습기에 강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가야금, 거문고 등 고급 만드는 고급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뭇결이 아름답고 가벼워서 예, 속이 비어있는 덕분에 소리 전달이 좋아 악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건 뭐죠? 키보드. We know, we love. 이거 오줌 샀을 때 가는 그 키. 키인데 버들로 만든 키래서 키보드. 네, 옛날에 아이들 오줌 싸면 이 키를 네. 머리에 쓰고 소금을 얻으러 가게 하는 전설. 키보드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key? Which one is keyboard? 키보드. 가이드 조금 힘차게 걸어주세요. 강물은 흐르게 실바람도 불어와 여기서 보기에는 되게 가까운 것이 보인다, 그죠? 자, 저기가 울산바위입니다. 바위. 뷰포인트. 사심도 저를 밀어버리자 했잖아. 그럼 안 온다고. 아이씨, 힘들게 와가지고. 흔들 바위의 탄생. 거대한 마그마 덩어리가 화강암이 되고 지표 가까이에 이르러 팽창되면서 수직과 수평의 전리가 만들어지고 블록 모양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블록의 모서리 부분에 풍화작용이 진행되어 바위는 점차 동글동글한 형태가 되고 풍화되지 않은 단단한 부분만 남게 되는데 이를 핵석이라고 합니다. 흔들바위도 그런 핵석으로 이루어진 바위입니다. 토르라고 합니다. 토르. 토르는 흙으로 울산바위는 미련을 두지 말고 그냥 이렇게 소라산 단풍 색깔 예쁘네요. 자, 다른 곳은 단풍이 아직 들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 들지 잘 모르겠지만 들은 단풍 색깔 감성. 날씨가 흐려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신흥사 담벼락입니다. 담벼락에 이게 무슨 꽃입니까? 예쁘게 됐네요. 이게 뭐죠?
농콜 이름이 담쟁이. 담쟁이 농콜 아니에요? 담쟁이가 비슷하게 아주 예쁘네요. 담쟁이는 아닌 것 같은데 담쟁이. 자 이제 아쉬운 발걸음으로 이제 숙소로 가서 다음 코스로 이송해야 합니다. 아쉽지만 풍경을 담아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라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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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불 글자가 보이네요. 그런가요? 불. 자, 네. 불자 보이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밤에 와서 조금 아쉬웠지만 오늘 한번 더 올까요? 와! 원더풀! 버섯이네. 제가 무슨 버섯일까요?